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얼굴 상태가 조금 별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선 넘었네? 오늘 지금 저희 집이 어떤 이슈가 있냐? 저희가 지금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테라스를 이제 꾸며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라스에 잔디 깔고 텐트 치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어서 이제 저는 옆에 있으면 아버님이 걸리적거릴까봐 항상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아버님이 이제 테라스 꾸며주실 동안 저는 한번 밥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만들어볼까요? 저는 삼겹살 김치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그냥 통으로도 해봤는데 어차피 잘라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르고 처음부터 자르고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쁘게 요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쁘게 플레이팅을 못 하겠다고 해야 되나? 음식 예쁘게 이렇게 세팅할 줄 아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무리 뭐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곧 재능인 것 같아요. 그 대신 맛은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네요. 어제 김치를 잘라놨어요. 저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원래 이게 이쁘게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싹 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마늘, 설탕,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간을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셨죠? 아니야. 와, 힘 엄청 세다. 홍규는 그거 못 들던데. 저게 엄청 무겁거든요, 진짜. 홍규는 왜 이런 걸 못 할까요?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 실력이 늘어서 나도 혼자 하는데 전혀 안 하고 게임만 했으니까 할 줄은 모르지. 맞아 맞아. 자, 이 무거운 걸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옮기는 방법이 예. 와우, 이래놓고 이쪽 들고 있는데. 이런 팁은 어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디 머리가 좋아야지. 이런 방법이? 와우. 간단하지? 응, 대박. 이제 밥 먹자. 맛이 어떠세요? 이건 만든 거예요, 산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삼겹살 이것도? 네, 제가 다 한 거예요. 많이 늘었죠, 그래도? 처음에 봤을 때 뭐 두 가지 줬는데 반찬 기억이 안 나네. 다 맛있어. 나랑 괜찮죠? 맛있다. 할아버지 오니까 좋아. 어때? 좋아. 좋아? 너 오늘 할아버지 집에 갈래? 응. 할아버지 집에 갈 사람. 손으로 하지 마. 말다리 못 해. 옛날에는 소가 짐도 막 날랐어. 소 덩어리에다가 짐을 싣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 어묵도 다 먹었다.
맛있네. 자네 할아버지 나 다 먹었다 벌써. 저 할아버지 진짜 빨라. 응, 빨라. 저거 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먹 다 가면서 한 할아버지 가르쳐줄게 나봐. 할머 좋아. 이제 할아버지 갈 거야. 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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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리. 진짜 이 말이 장난. 우와 우와 우와. 밥을 완성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만족해. 아 근데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태풍 오면 그래도 위험하니까 나중에 아직까지 한 번 더 와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 앙카 하나 받고 또 뒤에 하나 받아서 이렇게 한 번. 너무나 열정적이신 저희 아버님. 오늘 앙카 볼 때 네 개만 가져와서 바닥만 받았거든. 네. 하임이 의자도 가져왔어. 그러니까 완전 귀여워. 자, 하임이 친구들 의자를 가져주셨을까? 하임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태규랑 어머님이랑 와가지고 고기 한번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박수! 수고했어.